깜짝 놀랐어.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금 오늘 TBS하고 YTN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라서 방통위원장에 관련된 것은 종감이죠. 사실은 24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문을 두고 논란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당 의원들이 했는데 방통위원장님이 되게 자기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정신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방통위가 다섯 명으로 협의 구조, 합의 구조예요. 그럼 방통위도 헌법재판소처럼 일곱 명이 참석해서 여섯 명이 인용할 때만이 이것이 된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방통위원회도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있을 때, 적어도 세 명이 있을 때 논의해서 심의해서 의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서 졸속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탄핵이 대상이 됐고 국회의원 188명이 국회 보고회에서 찬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심리가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이 지금 한쪽에서 크게 국민으로 놓고 보면 의석수로 따지면은 대략 한 65% 가량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방통위원장을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중요한 공영방송의 경영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이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발생했어요.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럼 겸손해야 됩니다. 방통위는.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당 의원이 질문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야당은 국회의원들이 정한 야당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하시라. 7명 중에 6명이 인용돼야 된다. 그래서 신인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3명을 조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절차를 밟아서 갈 겁니다. 마치 여당은 야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또는 뭐 아무런 논의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내서 추천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야당의 뭐 발목잡기나 되는 것이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지금 YTN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고한석 지부장님 나와보시죠. YTN이 어떻게 지켜진 보도 전문 채널인가요? YTN은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외환위기 때 한번 부도 위기에 몰렸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월급을 받지 않아가면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살아난 회사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낙하산 사장 반대하다가 선배 6명이 해직됐습니다. 온전히 복직될 때까지 싸웠고요. 그때까지 3249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공정방송 제도들 만들어 놨습니다.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보도에 개입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6개월 안에 그 방통위에 그때 그 심사해서 결정하고 나서 부족한 것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방통위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본부에서? 그러니까 유진그룹에서 네. 더 추가돼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방통위에 6개월 안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6개월 조건이. 안에도 보고해야 하고 그 재승인 조건을 보면 3개월 안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됐나요? 팩트체크위원회 같은 것들입니다. 보고가 됐다고 알고 있나요?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는 폐지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임명동의제는 폐지되면 안 되는 거죠. 단체협약으로 네. 맺어져 있습니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지금 폐지됐죠. 지금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소송 여하를 떠나서 YTN이 재승인의 부가 조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최다 출자자 변경에서도 유진그룹은 그것을 약속을 한 거거든요. 방통위에게, 방통위에. 그 약속을 지켜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네, 폐기한 겁니다. 예, 자, 들어가도 됩니다. 네. 지금 방통위가 7월 31일 날 임명된 직무대행님. 예.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계시죠? 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보고 받은 게 아니죠? 예, 최근에. 그렇죠. 7월 31일 날 임명되고 방통위와 관련된 각 국별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고 YTN이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다는 것을 당일날 보고를 받는 게 통상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시킨 겁니다. 이진숙을요? 아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7월 31일 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달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 사무처장. 예. 이거 지금 6개월 안에 보고토록 한 거 보고 받았습니까? 유진그룹으로부터? 그 부분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방송정책국장님 나와보세요. 이거 담당 국장. 그 재승인 조건, 최다 출자자 변경 재승인 조건에 부과된 것 6개월, 3개월 이 약속이 지금 다 받았나요?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자는 제출했는데 다만 지금 방통위 구성이 안 돼서 그걸 제대로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네. 3개월 안에 6개월 네.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네, 저희한테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지금 폐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폐기된 것은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할 것을 다만 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는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 들어는 있지만 그게 별도 조건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네.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 아까 말씀하신 자료. 예, 자료 제출 요구한 거와 관련한 답변은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지금 TBS 그 신청하신 쪽에서 그 지금 자료 제출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하고 달리 이게 신청하신 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또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또 TBS 쪽 입장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택들이 뭐라고 결정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따 행안이 예 열람 요청뿐만 아니라 이따가 행안이가 끝나면 6시 이후에 TBS 현 책임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거 내고 안 내고는 그분이 오면 다시 물어보고 직접 네,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열람 요청은 자료 제출 교통방송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방통위가 접수한 걸 가지고 무슨 경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미디어 재단에서 그 요청한 사안이 정관 변경 요청인데 그거는 방통위가 접수했으면 방통위가 본위원에게 제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순서상으로 그걸 교통방송 미디어 재단에게 확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출연 기관으로서 배제됐고 그다음에 그 출연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소위
겉만 있고 속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유 위원장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교통방송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밀서류인가요? 뭐 정관 변경의 건의 내용이 지금 거의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기밀 사항인가요? 뭐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실은 제가 신청서 내용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신청서 내용을 일일이 제가 기본 내용만 보고받고 구체적인 내용 그 서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지금 신청인들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원치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는 뭐 확인해 보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리고, 제출을 예. 이미 신청했잖아요. 서류는 접수가 예, 예. 됐죠. 예예. 예. 예. 그럼 그 지금 관리 책임은 방통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방통위가 TBS에 물어봅니까? 근데 TBS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뭐, 왜 물어보시냐고요. 그냥 내면 되지. 그래도 TBS 쪽에서 작성한 문서이고요. 그리고 TBS가 지금 사실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의 어떤 또 사정들이 있어서 아니, 아마 그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지금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 해석해 주시고. 예, 네, 아까. 일단 과방위에서 이건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게 이미 행정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서류의 관리 책임이 방통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현 위원이 얘기하시는 이거를 왜 TBS랑 의논하냐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법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시 이후에 현재 KBS 아니 현재 TBS 실무 책임자랄까 어쨌든 뭐 과방위에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 그때 다시 이 문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충훈 3